안녕하세요, 닥터 로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 자전거에서 해체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법과 사직열 배터리 팩으로 자동차와 같은 12V 기반의 멀티툴 파워뱅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직열 6병렬로 제작된 배터리 팩입니다. 12V 파워뱅크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구성입니다. 배터리가 들어갈 만한 플라스틱 케이스를 준비합니다. 제가 사용할 것은 ABS 하이박스입니다. 배터리 전압 인디케이터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USB 4개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고출력 12V 전압을 사용하는 모듈입니다. 이 장치는 배터리 파워에 연결됩니다. Okay, right. 에폭시 클레이를 사용해서 USB 파워 모듈을 고정합니다. 이것은 전압 조정이 가능한 고출력 승합 모듈입니다. 이 승합 모듈을 사용해서 배터리 팩 12V 전압을 24V까지 승합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승합된 전압을 표시할 장치도 붙여서 함께 설치합니다. 전선을 벗겨서 단자 안에 전선을 넣고 일자 드라이버로 전선을 고정해주면 되는 매우 편리한 방식입니다. 인 위치에 배터리 파워를 입력해 주시고 아웃은 전압 표시 장치와 DC 인두기와 연결합니다. 여기 가변 저항을 돌려주시면 출력 전압 조정이 가능합니다.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전기용 실리콘으로 구멍을 막아주었습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인두는 3에서 4초면 480도까지 빠르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닥에 설치해둔 검은색 4MAX는 연질 재질이라 모듈을 고정할 나사를 받기가 쉽습니다. 벽에 설치가 가능한 XT60 피메어 커넥터입니다. 원래는 벽면 반대쪽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 거꾸로 했네요. 예전에 사용하던 전기자전거 배터리팩을 해체 후 재조립한 배터리팩입니다. 됐어요. 네, 필요합니다. 좀 더 보기가 좋은 배터리 인디케이터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카본 시트를 붙여서 작업 도중 파손된 부분을 가려줍니다. 뜨거운 바람을 이용하면 늘어나서 붙이기가 더 쉽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용 12V 한멜트 글루건입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대용 파워뱅크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충전과 무선 공구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식 전동 공구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출력을 더 올려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어디에서나 전기자전거 또는 자동차 정비 혹은 DIY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기자전거 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